안녕하세요 여러분, 젤리풀 라이프의 젤리입니다. 오늘은 발칸반도로 떠나볼게요. 저는 유럽 중에서도 발칸반도에서의 매력이 가장 진했던 것 같은데요. 발칸의 천국인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의 코발트 블루 색감과 두브로브니크의 코랄빛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컬러풀 젤리풀한 룩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을 실컷 구경할 때 아티스트로서 영감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여행을 자주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색감들은 인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유의 컬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틈을 타고 인생샷을 남겼어요. 제 팁은 이렇게 성벽에 살짝 걸쳐 앉아서 관광객은 최대한 피할 수 있고 바다와 성벽을 고루 담을 수 있는 구도로 찍어봤는데요. 가로, 세로 모드에 따라서 담겨지는 배경이 조금씩 다르니 두 가지 모드로 찍어보세요. 이번 슬라이드는 구도와 제 포즈에 주목해주세요. 경사 있는 성벽과 간단한 포즈만으로도 사진에서의 분위기가 물씬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도의 공간감과 저만의 포즈로 연출한 컷입니다. 단독샷으로 찍고 싶었는데 제 옆에 꼬마와 투샷인데요. 저 꼬마랑 저랑 거의 커플룩 같아요. 오렌지와 블루의 조화로 둘 다 모두 컬러풀 젤리풀합니다. 레인보우 컬러 색감의 패턴이 두드러진 탑과 두브로브니크의 색감과 닮은 네온 계열 오렌지 컬러 샌들이에요. 배경의 메인 색감을 고려해서 저 역시 블루와 오렌지의 조화로 아웃핏을 연출했습니다. 저처럼 허벅지가 조금 튼실하신 분들은 살짝 상체를 틀어서 측면에서 찍으면 날씬하게 나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꼭 하체에 포즈를 취해주세요. 앉아서 사진을 찍을 때 다리를 좀 더 길게 나오는 효과를 연출하고 싶다면 저처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팁만 확실히 알아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아이보리 컬러의 배경에서 제가 돋보일 수 있는 건 컬러풀한 색감의 아웃핏이고 보정을 전혀 하지 않은 사진이지만 다리가 꽤나 길어 보이지 않나요? 핵심 팁은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거리감을 두는 건데요. 한쪽 다리는 앞으로 쭉 뻗고 대신에 약간의 각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상대적으로 한쪽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딜 가도 스트릿 마켓에 전시된 작품들과 사진을 한 번씩 찍는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도 시원한 바다를 계속 보고 있으니 열기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자, 눈치 채셨나요? 이번엔 상체 포즈 설명인데요. 허리에 손을 얹거나 두 팔을 가지런히 모으고 다소곳이 찍는 포즈 등 생동감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보세요. 허리에 손을 얹으면 팔뚝이 날씬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 기억하시나요? 이제부터는 제 소소한 여행의 즐거움인데요. 유명한 디저트집에서 한 컷, 그리고 저를 닮은 고양이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더워서 수시로 수분 보충이 필요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 같아요. 제가 코디한 패션 아이템들이 전부 예쁘게 나와서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점원 한 명이 불쑥 들어와서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시법을 활용한 사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공간이 엄청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도입니다. 골목이 굉장히 많고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구도가 확실히 연출되는데요. 골목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마찬가지로 가깝고 먼 것이 확실해 보이는 사진인데요.
사람이 없어서 한가롭게 하고 싶은 포즈를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하체의 포즈를 확실하게 연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사가 있는 계단에서의 연출이 더욱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아까 전에 광장에서 찍은 사진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상체 포즈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코디한 스카프의 유용함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입은 탑은 앞뒤로 같은 패턴의 옷이라 뒷모습도 컬러풀하게 연출이 되었는데요. 한쪽 다리를 살짝 뒤로 빼는 센스도 기억해 주세요. 두 손을 이렇게 성벽에 대고 기대서 찍는 사진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팔뚝에 자신은 없지만 탑을 입고 싶을 때는 스카프를 꼭 챙겨주세요. 더울 때 가방에 살짝 둘러도 되니 짐도 안 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팔뚝을 가려주면서 동시에 멋스러운 연출도 가능하니 제가 스카프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주 사소한 패션 아이템은 멋진 사진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람이 살랑 불 때를 캐치하면 스카프가 멋스럽게 날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이 훨씬 멋져 보이는 이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을과 햇빛을 담은 사진인데요. 거의 스포트라이트로 떨어지는 빛이 포토샵으로 연출한 것처럼 끝내줍니다. 자연의 빛을 이용해서 멋진 사진을 꼭 찍어보세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오는 것도 같고 마음이 살랑살랑해지는 계절입니다. 여행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 허락되는 것이 아닌 언제든 마음먹은 대로 떠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자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젤리풀한 하루 보내세요.